백석대학교 백석정신아카데미가 생명,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다음 세대를 주제로 제12회 개혁주의 생명신학 포럼을 개최했습니다.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. 동북아 한민족협의회가 제1회 동북아 평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는 한반도의 복음적 평화통일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. 제비뽑기로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는 교회가 있습니다. 후임 목회자를 선출할 때 계속 잡음이 생기고 있는 한국교회의 대안이 될지 살펴봤습니다. 30년 동안 선교 교류를 이어온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와 미국 장로교 한인총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협력관계를 이어갈 것을 약속했습니다.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.